안녕하세요, 스마일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여기 보이는 조그만 친구, 쪼꼬미, 타란툴라예요. 지금은 아직 애기라서 엄청 작은데요. 다리 길이까지 치면 500원짜리 동전보다는 훨씬 커요. 몸으로 치면 100원짜리 동전 길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친구가 타란툴라인데요. 타란툴라도 종이 되게 많잖아요. 얘는 판포고요. 에콰도르 퍼플이에요. 자, 보시면 지금 저희한테 와서도 지금 탈피를 한두번 정도 했는데, 자, 보시면 이 친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타란툴라는 독이 있는 거미잖아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독이 있겠죠? 우와, 제가 핀셋을 갖다 대니까 반응하는 거 보이시나요? 좀 가까이서 한번 찍어 볼게요. 생게 저도 이런 절지류나 이런 친구들을 그렇게 막 처음에는 좀막 이뻐하지 않았는데 보면 볼수록 좀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독리가 있겠죠? 자, 슬슬슬 피하는데요. 엉덩이 쪽을 좀 만져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 뭔가가 보이시죠? 이거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밀웜을 줬어요. 밀웜을 먹고 변을 본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타란툴라의 똥이겠죠? 자, 자세히 한번 보시면 다리에도 털이 막 달려있고요. 몸 색깔은 되게 특이해요. 이렇게. 올로메한 대 뚜껑을 열어놨기 때문에 지금 자, 이 친구가 저희가 있는 친구고요. 이 핀셋으로만 봐도 대충의 길이는 아시겠죠? 자, 요렇게 비교되시나요? 막 아직 애기래서 나중에 다 크면 얘가 뭐 20c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완전 애기 친구겠죠? 주로 얘는 밀웜하고요, 귀뚜라미를 먹어요. 사냥하는 거 보이시나요? 오! 그 앞에 놔두니까 바로 사냥을 했어요. 지금 입에 물고 있는데요. 조금 더 가까이 촬영을 한번 해볼까요? 보통 이 타란툴라 애들은 독은요, 타란툴라의 독은 보통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해요. 우리가 공포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뭐 거미한테 물려서 죽었다 막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 친구의 독은 독 등급으로는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는데 이 친구의 독은 5단계, 아주 낮은 단계의 독이에요. 그래서 꿀벌처럼 네. 꿀벌 단계의 독이라서 사람한테 치명적이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시긴 하셔야 되겠죠. 5등급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독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물렸을 때뭐막 따갑거나 뭐 그러진 않고요. 살짝 붓는 정도라고 하네요. 뭐 아예 표가 안 나는 사람도 있고요. 자, 이 친구는 지금 밀웜을 기절시켜서 그다음 먹겠죠. 한참을 물고 있네요. 자, 이 친구가 타란툴라예요. 온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주 키우기 편한 온도예요. 20도에서 22도? 3도? 이 정도만 맞춰주시면 잘살수 있는 친구고요. 습도는요, 저희 지금 이 흙을 보시면 습도 유지를 위해서 항상 촉촉하게 유지되어 있어요. 저는 코코피트를 깔아놨는데요. 보통은 수태도 깔고요. 뭐 인조 이끼도 깔고 그래서 매일 물을 촉촉하게 뿌려줘서 아이가 탈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된답니다. 옆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채집통이 하필이면 모서리 부분에 이 친구가 있어가지고 정확히 표현이 안 되네요. 보시면 밀웜이 지금 꽉 깨물어가지고 밀웜이 터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꽉 물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오, 틀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도 타란툴라의 매력은 잘 못 느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아주 화려해요. 완전 근접 촬영을 해볼게요. 몸에는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도 모두 털이 있고요. 지금 화면상보다는 색깔이 훨씬 더 예쁜데 화면에는 색깔이 조금 네 주황색이 화려하게 안 보이네요. 약간 연보랗기도 있고요. 이렇게 크면서 색깔이 자꾸 달라질 건데 그때마다 보면 신기할 거예요. 자, 다리는 보이시죠? 아주 지금 넓게 자기 몸을 아주 크게 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밥은 먹고 있지만 너무 움직임이 없으니까 한번 살짝 터치를 또 한번 해볼게요. 아직도 밀웜을 다 물고만 있어요. 아직 저희 집에 와서 저희 매장에 와서 이 친구가 아직 거미줄을 짓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거미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보는 거미줄과 다르게 아주 솜사탕같이 부드러운 거미줄을 짓는다고는 하는데 촘촘한 거미줄을 짓는다고는 하는데 아직 거미줄을 짓지 않아서 그거를 제가 직접 보여드릴 순 없고요. 다음에 영상을 올릴 때 또 타란툴라를 올리게 된다면 그때 거미줄도 한번 다시 한번 올릴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독거미 타란툴라 가 스마일러에 입고되었답니다. 자, 타란툴라 영상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먹이를 주로 밀웜하고 귀뚜라미를 먹여요. 지금